네. 아, 같은 동성 파트너가 하셔도 역시나 매너 있게 다 인사를 나누시고 시작을 하시네요. 자, 이렇게 동성 간에 함께 추실 때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?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. 뭐 서로 편안한 네. 그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고 네. 또 사제지간이니까 네. 편안하게 리드를 많이 잡아서 네. 보통 남자 낯선 사람하고 칠 때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점은 있죠. 네. 그렇죠. 같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끼리 하다 보면 이제 애로사항을 더 알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네. 그리고 여성분이 남자 스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더 어려워요. 두세 배 더 노력을 많이 해야지 되거든요. 그렇군요. 특히 우리 지금 함께 주시는 황희미 원장님, 네, 저분께서는 이제 지금 남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남자 스텝, 여자 스텝 다 네. 아셔야 될 거예요. 예. 아,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흰 바지 입으신 분이 네. 남자 역할을 하시고. 네. 예. 위아래 이제 통일된 이제, 세계 예. 정장이신 우리 윤승희 씨가 아니, 여성 파트너 같이 이게 춤을 출 그 남자가 없어서 두 분이 하는 거 아닙니까? 파트너를 못 구해가지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예. 저 이제 다양한 무대를 연출하고 또 시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여성분들끼리 추면 또 이런 묘미가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고요. 우리 황희미 씨는 특히 우리 실바이 TV 이 댄스의 해설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잖아요. 그래서 아주 경력자시고 또 원생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. 여성분하고 치는 것도 괜찮네요 보기가. 네, 부드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, 그죠? 네. 지금 주로 두 분이 사용하시는 스텝은 어떤 스텝이죠? 아 요즘 리듬 댄스가 좀 새롭게 예, 복고풍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. 네.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그 뭐라 그가 자신감이나 이런 모습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. 네. 네, 새로운 춤이 새로 접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덜 익은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윤승희 그 제자분들 추는 춤사위를 보면은 100점 만점에 98점 정도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맛이 좀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어떠세요? 이렇게 사교 댄스도 동성 간에 이렇게 추시는 경우가 있나요? 예, 예. 동성 간에 추는데 네. 근데 저희가 불만인 게 여성들은 추는데 남성들은 네. 없습니다. 아, 남성분들이 아. 잘 안 하시는군요. 예, 예, 예. 그렇죠. 남자끼리 치면은 네. 외국인들을 봤을 때 아, 뭐 이상하게 보잖아요. 이제 좀 그럴 것 같아. 네.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안 보는데 외국인들은 남자끼리 손만 잡고 가도 예, 그렇죠. 아, 남자끼리 둘이 사귄다. 뭐. 예. 아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. 예. 그럼 정작 그렇게 보지 않아도 이제 뭐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거겠죠 사실. 예, 그렇죠. 그 차라리 예. 그냥 여성분이 한 분이 남자 옷을 입고 나오면 어때요? 가지고. 그래 이제 시합 때는 네. 여성분이 그 남자 옷 스타일로 입고 나옵니다. 아, 네. 그런 경우도 있구나. 예, 예. 예. 시합 그래서, 때도 그렇게 예, 하시는군요. 예, 시합 때는 우리 이제 뭐 나틴 할 때도 이제 여성분이 이제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
지르박도 춤 치시는 것 같고 네? 또 제가 알기로는 또 뭐 뽕발 아니면은 뭐 무슨 발이요? 뽕발이라고 있더라고요. 예. 지어내신 거 아니시죠? 아니에요. 네. 있죠. 뽕발 있죠. 네, 있어요. 뽕발 있습니다. 네. 아~ 예, 그런 지금 뽕발로 추시고 계시는 거 아, 같죠? 네. 어머. 네. 아~ 그런 게 있다니까요. 제가 저는 이제 예. 그만둘 때가 됐나 봐요. 우리 최영철 씨가 아, 너무 잘하시네요. 네. 아유, 지르시네. 너무 많이 하셨네. 자, 음악에 취해서 함께 추시는 이 리듬 댄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.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 아, 네. 아주 부드럽고 또 우아하면서도 멋진 무대를 두 분께서 보여주셨네요.